수도권에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강한 장맛비에 도로 위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5호선 협의체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를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도권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진 뒤 무더위가 찾아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수도권에는 밤사이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3일 0시부터 14일 정오까지에 서울 노원구에 2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고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는 1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14일 밤부터 강해진 강수대가 북상하면서 다시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수도권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15일 오후부터 이제 16일 사이에서는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강수는 30에서 80mm의 시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 강수의 특징은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고 남북 방향으로는 좁은 형태를 띠면서 비구름대가 정체할 경우 한 곳에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오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후 일시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누적된 비로 인해 산사태와 낙석, 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3일부터 이틀간 인천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집중됐던 14일 오전 6시까지 인천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33건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빈 주택과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틀간 인천의 누적 강수량은 연수구가 163mm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도 158mm를 기록했습니다. 장맛비로 도로면이 파여서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와 서행 운전이 포트홀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일부가 내려앉아 생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주로 생깁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유입이 되면은 글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흙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꾸 차량이 무거운 하중 차량이 지나고 그러면은 약간의 침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포트홀은 타이어 파손이나 심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를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독일과 캐나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13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밀수입한 마약류 가운데에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도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국제 우편물에 마약류를 숨겨 들여오며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했으며 밀수한 마약류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압수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청년협회가 인천시와 인천서구에 5호선 중재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청년협회는 13일 인천시와 신동근 국회의원, 인천서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임 대광희 위원장의 지역 편파적인 시각, 김포시장 및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의 김포 위주 선언 등으로 중재안이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평하지 못한 중재 협의체에서 탈퇴하고 인천광역시와 결부시키는 일체 그 어떤 시조조차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 청년협회는 연합회 소속 아파트 18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 세대의 88.5%가 인천시 노선안이 아니면 수용 불가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민단체인 검단 신도시 연합은 해당 내용에 대해 검신 총연의 투표는 7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검단 신도시의 12개 단지에서도 소수 입주민만 참여한 건의사항 수준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국내 관광객이 2021년보다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내국인이 인천을 여행한 횟수는 1,108만 회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914만 회와 비교해서 21%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여행 지출액은 8,690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당일 여행보다 숙박 여행이 횟수와 일수, 지출액 등 모든 부분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숙박 여행 지출액의 경우 최대 64.4%까지 늘어났습니다.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중 78.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81.7%로 가장 높았고 20대 79.9점, 60대 79.8점 순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 5만 400명을 대상으로 매달 면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표본 삼아 전 국민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평구 삼산동에 분수공원 야외 무대가 생겨서 주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의 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황미라 의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산 2동 북계 2, 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라 의원입니다. 네, 야외 무대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분수공원 야외 무대 정비 공사는 삼산동 분수공원 야외 무대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문화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 무대에는 객석 천장을 덮는 막 구조물이 객석 전체를 커버하지 못해서 비나 눈이 올 때 사실상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또 관람객석 의자 등이 파손되거나 난간 펜스가 부식되고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는 등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이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막 구조물을 관객석 전체를 덮을 수 있게 시공이 이루어졌고, 노후화된 관람석 의자 등을 전면 교체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무대를 관람하실 수 있게 개선했고요. 또 울퉁불퉁했던 바닥도 판석 포장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등 무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즐겁고 안전하게 무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벌써부터 야외 무대에 공연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던데 행사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작년 스트리트맨 파이터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세를 탔던 원 밀리언 그리고 국가대표 댄스 크루라 불리는 아너 브레이커즈의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소속된 중고등학교 댄스 팀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공연은 문화도시 부평에 걸맞는 우리 구민 누구나 즐거워할 만한 한여름에 무더위를 싹 씻어낼 멋진 공연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마을에 생긴 야외 무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더 다양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문화가 나타날 듯합니다. 어떤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 분수공원이 시민들에게 문화가 함께하는 일상적인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수공원 야외 무대 정비공사가 단순한 노후 시설 개선이 아닌 우리 삼산동 분수공원이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재탄생되길 의원인 저도 함께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의회도 아낌없는 지원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황미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김포대로 천등고개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개선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피해 맑은 물 사업소 방향 6교로 진입했다가 김포대로로 내려와 마지막 차선으로 끼어들려는 차량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추돌 사고 위험에 더해 끼어들기 차량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면서 버스의 운행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교차로와 인접해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가 점선 처리돼 얌체 차량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김포시는 천등고개 구간에서 6교로 진입한 차량이 김포대로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노면 표시와 규제봉을 설치하고 6교 상단부에서 직진 통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원도심 역세권을 찾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시는 원도심 역세권 64곳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역세권을 발굴하면 내년 6월까지 구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인천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가 드론과 위성, 소나를 통해 관리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함께 위성과 드론, 음파 탐지기인 소나로 해안가부터 바닷속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해양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양 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드론으로 섬과 해수면을 세밀하게 탐지하게 됩니다. 바다 밑은 소나를 이용해 침적 쓰레기를 탐지해 해안과 해수면, 해저까지 해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는 국비 등 70억 원이 투입됩니다.